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지난 4년 동안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매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였습니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A씨가 처음엔 엄청 잘해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헤어지자고 얘기한 뒤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쯔양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서 그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이나 둔탁한 물건들로 폭행을 자행했으며 또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해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지만 폭력이 이어졌고 가족들에게 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맞서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술집 대신 어떻게 돈을 벌어줄 것이냐는 A씨의 말에 방송으로 돈을 벌겠다고 한 쯔양. 먹방이 큰 인기를 끌자 A씨는 모든 수익을 7대 3 비율로 나누겠다며 소속사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도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2년 전쯤 A씨의 폭행 협박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다고 고소를 진행하자고 하자 직원들 역시 A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찌양은 나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 미안했다. 방송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4년 동안 매일 이런 일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A씨가 나에 대한 얘기를 과장되게 많이 했고 주변인들에게도 협박을 당해 2억 넘는 돈을 뜯겼다라면서 일명 레카연합 협박 녹취록건과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 주변 유튜버들에게도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과장되게 하고 다녀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찌양은 A씨를 정상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 출원이의 등 소송과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과 상해, 공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찌양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라며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소송 과정에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면서 불송치 결정,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입니다.